속지 않을 수 없어. 늦어, go! 늦어, go! 순정, 더 끝나 뛰어봤어. 다시 뛰어, 올라가려 해, oh, whiskey. 언제나 우리처럼 더 늦어, go! 늦어, go! 야자수 하나만 더 묶으면 바다에 뛰어도 끄떡 없을 거야. 왜 벤 여자 이름에 많이 붙이지? 글쎄, 배드 페인트로 화장해서 그런가? 농담이야, 농담. 웃으면서 일하자고. 괜찮아. 하긴 내가 여자에 대한 편견에 놀란 적이 이번이 처음이겠어. 아, 잠깐, 혹시 줄 썼어? 아니? 나도 아닌데. 분명히 여기다 뒀는데. 날이 너무 더워서 정신이 없네. 야자수 잎을 더 구해올게. 사실은 왜 배 이름에 여자 이름을 많이 붙이는지 알아? 그건 배주인이 가장 아끼는 사람의 이름이라서 그래. 엄마나 아내, 여동생, 가장 힘든 순간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. 제이는 날 못 믿었나 봐. 나랑 같이 있는 모습을 봤단 얘기를 왜 안 한 거지? 설사 내가 안 믿어도 말해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잖아. 거절당하는 게 두려웠겠지. 물론 제이가 잘못한 거야. 하지만 로이드 말처럼 마음이 너무 간절했나 봐. 무슨 방법이든 써보려고 한 거지. 근데 너 좀 의외다. 제이를 그렇게 생각해주는지 몰랐어. 넌 정말 좋은 친구야. 아니, 최고의 친구지. 어? 망치가 어디 갔지? 여기 뒀는데. 어? 방금 봤어? 뭘? 저기 또 있네. 두 녀석이야. 쟤들이 물건을 가져간 거야. 뗏목 위로 올라가. 계속 움직여. 목소리를 낮추는 게 좋겠어. 저 녀석들 큰 소리가 나면 거기에 반응해. 이것 봐라, 야자수 잎으로 엄청 많이 따왔어. 로이드, 이리로 오지 마. 이 녀석은 또 뭐야? 뗏목을 박살냈어. 지금 뗏목 걱정할 때가 아니야. 이쪽이야! 나무 위로 올라와! 누나! 좀 전에 에어 집주를 성공했어! 역시 네 말이 맞았어! 방금 엄청 간절했거든! 지금 당장 이 섬에서 나가야겠어! 이놈의 갑판은 치워도 끝이 없네. 아무 때나 자꾸 고집 좀 부리지 말랬지. 난 싫어. 쉬는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라고. 클랜시 말이 맞다. 세일 손이 들어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. 클랜시도 원하면 갑판 청소를 해도 돼. 고마워요, 플린트로. 역시 현명하시네요. 너도 나 좀 그만 괴롭혀. 다들 네 말을 따르네. 그래도 선장은 나다카냐. 내 일은 선장님의 일을 옆에서 잘 보좌하는 거고. 하지만 일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던데. 너희 선장은 부하들한테 비밀이 많더라고. 비밀? 어떤 거? 나다카니 만든다는 세상도 말이지. 진작은 우리를 위한 세상이야. 아, 그렇겠지. 하지만 나다칸도 소원을 빌 수 있게 되면 너희가 계속 필요할까? 뭘 모르는군. 나다카는 소원을 못 빌어. 남의 소원만 들어주지. 내가 들은 얘기는 다른데. 진자고에선 왕자가 결혼을 하고 나면 소원을 빌 수 있대. 그래서 니아를 노리는 거고 딜라라의 대역이 필요한 거지. 아니 뭐 아무튼 그렇다고. 내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. 어차피 너희는 나다칸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. 나다칸도 소원을 빌려면 너희가 계속 뭐 필요하겠지. 근데 말이야, 부하들은 널 더 잘 따라. 혹시 네가 선장이 되려면 지금이 기회야. 나다칸이 모든 힘을 갖고 나면 너한텐 기회가 없어.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기에 그렇게 다정하게 속닥거리고 있나? 설마 나 몰래 계략이라도 세우나? 내 말 믿어. 계략을 꾸미는 건 나다칸이야. 밥 먹을 때 다 들었어. 됐거든. 내가 아무리 답답해도 네가 하는 말을 믿겠냐? 아, 그래도 명색이 손님인데 너무 부려먹었나?
이제 청소는 그만 시키고 쉬운 대로 옮겨줘. 싸움 같은 거 잘할 것 같지 않나? 그럼 쟤를 오늘 무대에 올려볼까요? 불안하게 웃지들 마. 규칙은 아주 간단해. 실력이 더 뛰어난 자가 이긴다. 좋아, 경기를 시작해라. 족쇄를 풀어줘야 공정하게 싸울 거 아냐? 뭐라고? 우린 해적이야. 알았어. 이 정도면 됐지. 난 그만할래. 왜 이래? 어딜 가려고. 패자는 계속 남아서 싸워야 해. 이겨야 여길 나갈 수 있거든. 그러니까 이길 때까지 계속 들어가서 싸워. 다음 선수. 이러다 하루 종일 싸워야겠네. 그만하고 싶으면 나한테 소원을 빌면 돼. 한마디만 해. 내 모든 걸 끝내주지. 다음 나와. 시작해라. 이거 좀 먹어. 됐어, 배 안 고파. 아주 잘 싸우더라. 아주 당당한 게 진짜 해적 같았다고. 이거 해봐. 잘 어울릴 거야. 안 되잖아. 미래에서도 안 되를 하고 있었는데. 정말 예언이 맞는 걸까? 쉿, 넌 혼잣말도 그렇게 크게 하냐? 옆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으니까 그랬지. 여긴 왜 온 거야? 네 말이 맞아. 결국엔 나다카는 우리를 버릴 것 같아. 하지만 우리가 반란에 성공하려면 일단 진 블레이드부터 뺏어야 해. 네가 그럴 수 있겠어? 내가 무슨 수로 뺏어? 이렇게 지하실에 갇혀있는데. 나다카니 잠든 뒤에 움직이면 돼. 우리가 뒤를 봐줄게. 플린트럭? 플린트럭! 우리가 뒤에 있겠다고 했지. 아하, 내가 틀렸잖아. 안 넘어올 줄 알았는데. 어떻게 나보다 더 멍청하냐? 네 덕에 잠자기는 틀린 것 같고 이왕 깼으니까 몸싸움이라 한판다. 그게 싫으면 끝내달라고 소원을 빌어. 응? 뭘 망설여. 소원을 빌어. 자, 됐다. 이제 다 만들었어. 근데 뗏목을 바닥까지 어떻게 가져가지? 그건 나한테 맡겨. 둘이서 뗏목을 만들 동안 나도 준비한 게 있거든. 낚였어. 가자. 성공인데? 이쪽은 안 돼. 우리 봤어. 이번에도 뗏목만 부서지고 끝나겠어. 바닥까지 못 갈 거야. 그럼 바다를
이리로 끌어와야지. 잘했어. 근데 뗏목이 다 부서졌어. 물에 빠지겠는데? 아, 안 돼. 물 묻으면 난 끝이야. 다시 돌아가야겠어. 아, 평생 저 섬에 살아야 하나 봐. 내가 좀 도와줄까? 오, 로닌 아저씨야. 이런 데서 만나니까 저 아저씨도 엄청 잘생겼다. 아, 다행이다. 드디어 찾았네. 어떻게 된 거죠? 배를 탔다는 걸 들었어. 폭풍의 경로를 봤을 때. 아, 그치? 원래 조사하면 다 나와. 우린 모르는 게 없어. 대단하지? 잠깐, 우릴 체포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? 체포라고? 아니다. 너희를 구하러 온 거야. 너희가 우리를 위해 해적들과 싸웠잖니. 그 일로 너희가 누구 편인지 깨닫게 됐지. 저분에 의심했던 건 미안했다, 로이드. 다 내 잘못이야. 아직 구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. 제이가 쪽지를 남겼다고. 자, 그럼 구하러 가볼까?